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세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세라님께서 오늘 설산 등반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산 이야기 옛날에도 해주시긴 했는데 오늘의 설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제 감독님이 겪으신 이야기를 갖고 왔죠. 아, 그 지금 같이 일하고 계신 그 다큐멘터리 감독님. 네, 다큐멘터리 감독님. 어허, 또 산에서 어떤 걸또 겪으셨길래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지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Let's get it! 이분이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것 중에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중 하나가 에베레스트 정상을 찍어보시는 거래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총 3번의 시도를 했었대요, 지금까지 에베레스트에. 근데 아직까지 단한 번도 정상은 올라가보지 못하신 상태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기 위해 갔고 본인은 약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준비를 하신대요. 예. 체력 단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등산 훈련도 받고 그리고 일본이나 그런 데로 넘어가가지고 얼음 속에서 이제 버티는 훈련 같은 거 정식으로 하는 코스 막 그런 것도 받고 막 그러느라고. 호게. 그리고 이게 단일 팀으로 혼자서는 올라갈 수가 없는 장소다 보니까 팀을 또 꾸려야 되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2003년도쯤에 두 번째 이제 에베레스트 등반을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할때 당시 겪은 일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있거든요. 네. 우선 팀을 모집을 했대요. 대체적으로 팀을 어떻게 모집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학교 등산 동아리, 동호회 이런 곳에서 모집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대학생들 동호회나 동반 그런 데를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직업을 밝히고 촬영 목적으로 등반을 할 건데 에베레스트산을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각 대학교를 막 돌아다녔대요. 네. 그러던 중에 한 대학교 동호회에서 저희가 같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를 딱 내뱉으시길래 잘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훈련에 들어가자 라는 말을 듣고 대학생을 만났던 게 4월인데 그때부터 약 2년 정도를 그 대학생들과 같이 이제 등산을 하면서 훈련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했대요. 네. 근데 그중에 조금 좀 이상한 사람이 한 명이 껴있는데 에베레스트를 한번 갔다 온 사람이 있더래요. 물론 정상은 등반하지 못하고 갔다가 이제 기상악화로 인해 갖고 그냥 진짜 헛걸음만 하고 이제 돌아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유독 그 의지를 막 내뱉히더래요. 막 나는 꼭 이곳을 다시 가가지고 꼭 정상을 찍어보겠어. 약간 이런 의지를 내뱉히면서 오.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더래요. 훈련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그냥 체력 단련 그 이상의 훈련을 하세요. 제가 얘기만 들었을 때 이제 예. 와 이거를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1년을 넘게 이런 훈련을 하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왜냐면 예전에 한번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어몽길 대장이 에베레스트산 등반하는 영화가 하나가 있었잖아요. 예. 예, 거기 보면은 막 방독면 쓰고 등산하고 막 그런 걸 실제로 한대요.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예,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하고 막 그런 훈련을 거의 1년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체력 단련을 하고 각종 서바이벌 훈련이나 그런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한국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 네. 설산에서 이제 직접적인 훈련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네. 이제 12월에서 1월 넘어가기 직전쯤 이제 거의 연말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온 산이 딱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등산로가 아닌 미개척지로 이제 정상을 찍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정말 많은 장비들을 들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산에 올라가도 심지어 국내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오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이제 아이젠이 만약에 잘못 해가지고 미끄러지는 그 순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그래갖고 그분들이랑 이제 다 같이 정말 장비를 여러 번 점검하고 지도도 여러 번 확인을 하고 GPS 장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장비를 다 확인을 한 상태로
설산 등반을 이제 시작을 했대요. 국내에. 네네.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일부러 그걸 계획을 했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게 거의 기본 전제 조건이래요. 그래갖고 일부러 눈 덮인 산을 야간에 올라갈 계획을 잡았대요. 예. 그래야지 실전 훈련이 가능하니까. 올라가가지고 이제 산 중간까지 이제 빠르게 낮에 올라간 다음에 그곳에 텐트를 펴놓고 밤이 될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체력을 비축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성인 남자들밖에 없는 상태였고 텐트 안에서 이제 할 것도 없겠다 두런두런 이제 밤이 올 때까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예. 그 에베레스트를 한번 갔다 왔던 그 사람이 넌지시 그러더래요. 아 내가 오늘 이 훈련을 하기 전에 꿈을 꿨는데 와, 꿈 내용이 너무 기괴하다고. 얘기 좀 해봐라.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기괴하다고 얘기를 드냐 하니까 이제 꿈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딱 이 상황에 꿈을 꿨대요. 설산을 같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꿈을 꾸는데 눈앞에 웬 남자가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먼저 선행으로 올라가고 있더래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산 되게 잘 타네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 사람을 보는데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발자국이 안 찍히더래요. 아 그 사람? 네 분명 눈 덮인 산인데 발자국이 안 찍히면서 산을 앞서서 쭉 올라가고 있더래요. 순간 느낌이 확 쌓여지면서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꿈속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꿈인 줄도 몰랐대요. 자기가 진짜로 설산에 와가지고 등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앞에 사람이 발자국 없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뒤따라 가다가 이거를 팀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뒤를 딱 돌았는데 팀원들이 갑자기 다 사라지더래요. 그러면서 팀원들 없는 걸 보고 다시 정면을 딱 보니까 그 아저씨가 자기 눈앞에 딱 와가지고 나도 데려가 이러더래요. 예. 그러면서 꿈에서 딱 깨더래요. 근데 꿈에서 딱 깼는데 텐트에서 딱 깨더래요. 텐트에서 깨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그대로 설산에 또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몽중몽이라 그러죠, 흔히. 오. 그때 이제 꿈에서 깬 줄 알고 내가 설산에 와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이런 꿈을 꿨구나라는 생각에 또다시 밖을 나갔는데 데자뷰처럼 또 그 사람이 앞에서 선행을 해서 걸어가고 있더래요. 예. 그걸 보고 나서 아, 나 아까 꿈에서 이런 걸 꿨는데 어, 이거 저 사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재빠르게 뒤를 돌아갖고 팀원들한테 야, 빨리 내려가자라는 생각 얘기를 하고 나서 산을 막 내려가는데 어느 순간 또 자기 팀원들이 사라지더래요. 예. 뭐지? 왜 사라졌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주변을 막 둘러보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저 멀리서 발자국은 또 찍히지 않은 채로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그냥 그거 그 장면을 멍하니 보는데 또 그분이 눈앞까지 딱 오더니만 나도 데려가 이러면서 또 꿈에서 딱 깨더래요. 이제 꿈에서 깨니까 집 안에 있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알람이 막 울리고 있고 그날 이제 준비했던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딱 돼가지고 눈을 뜨고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 아 너무 꿈이 기괴하다 왜 이런 꿈을 꿨지? 왜 이렇게 이상한 꿈을 꿨지? 막 이런 꿈을 꾸고 왔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듣고 있던 감독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야 개꿈이라고 네 그냥 네가 긴장을 많이 하고 너무 그곳에 가고 싶어 했던 그거에 있다 보니까 그런 꿈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밤이 됐대요. 밤이 돼가지고 텐트를 다 접고 이제 훈련을 딱 시작을 하는데 올라가는데 맨 앞에 사람이 한 명이 가고 있더래요. 근데 거기는 등산로도 아니고 심지어 눈도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일반적인 등산객이 혼자서 등산을 할 수가 없는 코스래요. 아 예. 근데 맨 앞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걸 보더니만 그 꿈을 꿨다는 그 사람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 내려가려고 그러더래요. 오 예. 붙잡았대요. 왜냐면 아이젠을 하고 있더라도 눈 덮인 산에서 뛰어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붙잡아가지고 하니까 앞에 보라고 발자국 안 찍히잖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내려가려고 그러더래요. 오 예 손도다. 깜짝 놀라고 다 같이 딱 봤는데 정말 발자국이 하나도 안 찍혀있더래요. 오 예. 순간 이제 다들 그 자리에서 굳은거래요. 예. 다들 굳어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발자국이 하나도 안 찍히더래요. 예. 감독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잘못하면은 홀려갖고 꿈처럼 되겠다 싶더래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잖아요.
이거 우리들한테 큰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자리 펴자. 우리 여기서 버티자.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자리를 쫙 펴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다음에 해가 뜰 때까지 이제 밤을 그냥 버티기로 이제 계획을 바꾼 거예요. 네. 1년이고 뭐고 너무 이상하니까. 그래갖고 텐트를 쫙 피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켜놓고 이제 어쨌든 몸을 따뜻하게 하려면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컵라면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너 꿈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보라고. 이게 그냥 네가 꾼 꿈이 헛꿈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게. 그 사람이 그래서 막 고민을 막 하더래요. 잠깐만 좀만 좀 더 생각해볼게 생각해볼게 딱 이러면서 한다는 말이 맞아. 계속 그랬잖아.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심정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닐까 막 이런 말을 갑자기 하더래요. 그러더니만 텐트 밖으로 나가더래요. 장비도 제대로 차려입지 않은 상태에서 텐트 밖으로 나갔고 제가 모시고 가드릴게요 한 다음에 갑자기 산 위로 뛰더래요. 홀린 거죠. 감독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급하게 뛰어나와서 그 사람을 딱 잡아갖고 뜯어 말렸대요. 예. 야, 뭐 하는 거냐고. 너 그러다 죽는다고.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딱 하면서 뜯어 말려갖고 텐트 안으로 끌고 들어오니까 초점이 몽유병 걸린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 사람이 갑자기 초점이 딱 돌아오면서 한다는 말이 야, 나 방금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어딜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꿈을 꿨어.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얘가 몽유병이 좀 있나 보다. 기면증 비슷한 그런 게 있나 보다. 얘는 탐사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 막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막 굴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밤은 길고 이상한 현상은 봤고 내려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밤새도록 이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었대요. 네.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한 새벽 4시 이제 동도 좀 지나면 트는 그런 시기에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을 밟으면은 뽀드득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예. 그 소리가 텐트 주변에서 막 들리더래요. 뭐지? 누구지? 누가 왔나? 이 생각을 하면서 텐트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같이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거 좀 문제가 크다. 진짜 이거 우리 귀신한테 홀린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시간 넘게 계속 반복되는 그 소리를 듣고 해가 떠 결국 뜨게 됐대요. 네. 해가 떴으니까 이제 우리 내려가자. 더 이상 산행은 불가능하다. 내려가가지고 다음 기회를 다시 노리고 훈련을 다시 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밖으로 나아갔고 텐트를 이렇게 접는데 한 사람이 표정이 갑자기 싹 굳어가고 감독님을 툭툭툭 치더래요. 오. 감독님이 물어봤대요. 너 왜 그러냐? 너 정신 좀 차려봐. 왜 그래? 왜 그래? 이러니까 한다는 말이 주변 바닥 보시라고. 어젯밤에 눈 계속 오지 않았냐고. 왜 다 바닥에 발바닥으로 누른 것처럼 꾹꾹 눌려 있어요. 막 이런 말 하더래요. 예. 실제로 바닥을 보니까 눈이 사람이 밟은 것처럼 눌려 있더래요. 뭐. 와, 이거 진짜 아니다 싶어갖고 진짜 미친 듯이 텐트를 정리하고 정말 미친 듯이 내려왔대요. 예. 내려와가지고 이제 원래 등산 끝나고 이제 아래 있는 곳에서 이제 막걸리도 한잔하고 막 그러는 게 거의 정설인데 네네. 그런 것도 하지도 못하고 다 같이 그냥 감독님 댁으로 와가지고 감독님 사모님이 이제 밥 차려주는 거 밥을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었대요. 네. 밥만 먹고 나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회의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훈련은 실패했잖아요. 귀신이 나왔건 지고 간에 어쨌든 목적이 있었다 보니까 훈련은 결국 진행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훈련 일정을 짜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너무 기괴한 일을 겪어서 그런 건데 이런 일이 흔치도 않을 뿐더러 설마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겠냐. 며칠 후에 다른 산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훈련 계획을 잡자. 막 이런 회의를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에베레스트 산에 한번 갔다 왔던 그 꿈을 꿨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기 저 죄송한데 훈련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갑자기. 예.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어제 산에서 저 잠깐 잤잖아요. 어 그치 잤지. 근데 왜? 또 꿈을 꿨는데 저희 어깨에 사람이 한 명씩 엎혀 있었어요. 오. 무슨 소리야? 정확하게 얘기해봐. 하면서 물어보니까 다른 장소였대요. 자기가 꿈에서 꿨을 때 다른 장소였는데 모든 팀원들이 사람 한 명을 업고 등산을 하고 있더래요. 예. 순간적으로 그때도 꿈인 줄도 모르고 훈련인가 보다 싶었대요. 그러니까 무거운 하중을 직행한 채로 아니면 이제 구조 훈련을 막 하는 막 그런 훈련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정상까지 딱 도착을 해가지고 와 정상이다 하면서 딱 만세를 딱 하는데 갑자기 어깨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다 밀더래요. 산 아래로? 그러면서 아래로? 네, 산 아래로 그냥 밀어버리더래요. 예. 그러면서 꿈에서 깼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느낌이 함부로 넘길 수가 없는 느낌이더래요. 왜냐면 이미 겪은 게 있다 보니까. 그치,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갖고 아 이거 안 되겠다. 훈련은 일단은 잠깐 중지를 하자. 예. 이거 우리는 설산 훈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올해는 그냥 체력 훈련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설산이 아닌 곳에서 훈련을 좀 진행을 하면서 준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자 이러면서 그 해는 그래서 설산 훈련을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해가 됐대요. 다시 이제 한 해가 지나서 겨울이 와가지고 또다시 이제 설산 훈련을 딱 하려고 하는데 모든 팀원들이 그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래요. 야, 예. 꿈 꿨어? 무슨 꿈 꿨어? 안 꿨지. 그럼 우리 설산 훈련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꿈은 안 꿨대요. 그래갖고 그 해는 또 설산 훈련을 되게 잘했대요. 설산 훈련을 잘하고 나서 이제 다들 각자 집으로 와가지고 설산 훈련에서도 너무 완벽한 성과를 거뒀고 그리고 체력도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모든 준비가 끝났고 우리 이제 에베레스트를 가자 라는 예.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레스트를 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설산 훈련 한 번만 더 하자. 어쨌든 거기는 만년설이니까 절대 녹지 않으니까 여러 번 해도 부족한 장소잖아요. 신이 허락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산이니까. 아, 그럼요. 예. 네. 훈련을 딱 진행을 하는데 그날도 이제 밤에 이제 야간 산행을 하고 있었대요. 앞에 또 아저씨가 보이더래요. 또 발자국은 안 찍혀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을 그냥 쫓아가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예. 모든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냥 그 사람을 쫓아서 계속 올라갔대요. 조심조심하면서. 근데 올라갔는데 정상에 도착을 해있더래요. 어느 순간. 예. 순간적으로 작년에 그 꿨던 꿈이 오버랩이 되더래요. 누가 자기를 밀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더래요. 그 사람. 예.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막 말을 걸었대요. 우리 내려가자고 빨리. 기억나냐고 작년에 내가 꿈꾼 거. 네. 정상에서 사람 밀었다고. 나 지금 그 꿈이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다고.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그 말을 딱 하고 나서 다 같이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다가 단체로 다 굴렀대요. 산에서? 네. 실제로 그때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재발치료를 받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3개월 재활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준비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결국 팀을 꾸리고 2년 반 만인 7월 달에 티벳으로 출발을 했대요. 다 같이 티벳으로 가가지고 에베레스트 등반을 딱 앞두고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에베레스트를 가게 됐는데 네네. 그 현지 가이드분들 있잖아요. 네. 현지 가이드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 에베레스트 같은 데 가게 되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오. 오늘 이번에 날씨가 어떠냐? 우리가 정상을 찍을 수 있겠냐? 안내를 해줄 수 있겠냐?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예. 현지 가이드 중 한 명이 아 올해는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하더래요. 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아 원래 이제 7월 달에서 9월 달은 눈도 많이 안 오고 바람도 많이 안 불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등산이 가능하고 그런 시기인데 이상하게 올해는 눈이 너무 많이 왔다고. 눈이 너무 많이 오고도 있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올라가셔도 정상은 찍기 힘드실 거라고. 네. 이런 말을 하더래요. 너무 아쉽더래요. 그 사람들 생각에 2년 반을 준비해서 에베레스트를 간 거잖아요.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래요. 저는 이때 처음 알았는데 에베레스트 등산 등반비가 있대요. 비싸겠죠? 예. 네, 그게 엄청나게 비싸대요. 근데 포기하기도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 훈련을 2년 반을 했고 재활치료까지 3개월을 받고 기껏 가지고 와가지고 비싼 돈 내고 등반하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팀원들 사이에서 용납이 안 되더래요. 예. 그래갖고 현지 가이드분한테 우리는 죽어 올라갈 거라고. 어차피 에베레스트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수백 명이라고. 예. 우리가 그중 하나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번에 정상을 꼭 찍고 말 거다. 막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현지 가이드를 막 설득을 했대요. 예. 근데 현지 가이드가 너무 굳고 말리더래요. 절대 안 된다고. 지금 진짜 산 타면
당신들 싹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까지 말리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니들 이거 갖고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돈 내고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안다 정 안 되면 내려올 거다, 근데도 왜 이렇게 말리냐 이러니까 나타났대요. 네. 에베레스트에 되게 유명한 귀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귀신이 지금 나타났대요. 뭔가 그게? 그러니까 현지 가이드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귀신이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그 귀신이 나온 게 뭐가 중요하냐고, 에베레스트에 사람 한두 명 죽었냐고, 귀신이 수백이 뭐냐, 수천도 있을 만한 곳이 에베레스트가 아니냐, 어떻게 거기에서 귀신 나왔다고 그렇게 사람을 들어가는 걸 막냐 하면서 엄청나게 따지니까 한다는 말이, 가이드들은 절대 안 간다고, 그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나오면 다른 팀원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귀신을 못 봤다라고 할 때까지 우린 절대로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다른 가이드를 찾던가 현지 가이드 없이 등산하시라고. 예.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데 이제 묻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뭐 등반료는 안 냈으니까 우리 며칠 상황을 좀 두고 보자. 왜냐면은 이게 산이라는 게 날씨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가 네. 여기서 며칠 더 묵고 있다가 갑자기 날씨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딱 하고 나서 며칠간 그곳에 더 머물면서, 티벳 뭐 구경할 것도 없는 동네잖아요 사실. 네. 그래갖고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 그냥 묵다가 괜찮은 날씨가 며칠이 반복되는 날이 딱 왔대요. 네. 이때다 싶어갖고 다시 그곳을 딱 갔대요. 자 날씨 좋다, 지금도 좋고 일기예보 상에도 좋고 아직도 말릴 거냐, 못 올라갑니다 이러더래요. 와 아직도? 그래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어제도 나왔습니다, 저희는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감독이 대장이잖아요, 감독님이 그때 당시. 네네. 감독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귀신이 뭔지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은 우리도 포기하겠다고 깔끔하게. 현지 가이드가 하는 말이 발자국이 없는 귀신이 있어요 이러더래요. 오. 앞에서 등산을 하고 있으면은 발자국이 안 찍히는 귀신이 있어요. 예. 그 귀신을 따라가면 다 죽어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예. 거기 있던 일행들이 다 굳었대요. 와. 특히 이제 에베레스트를 한번 도전을 했던 그 꿈을 꿨던 그 친구는 진짜 순간적으로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완전 그냥 시체가 돼버렸대요 거의. 예. 그 말을 듣고 나서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그냥 한 1분 멍하니 있다가 알았어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다 같이 이제 숙소로 돌아왔대요. 숙소 돌아와가지고 그 친구한테 말을 걸었대요. 야 너 이 얘기 혹시 저번에 왔을 때 들어봤어? 너 듣고 우리한테 장난친 거지. 아. 한번 갔다 온 사람이니까 자기도 처음 들었대요. 진짜 내가 모든 걸 걸고 진짜 처음 들은 얘기라고. 나도 이런 귀신이 있는 줄 몰랐다고. 서로 이제 회의를 막 하는데 올라는 가고 싶은 거예요. 준비한 기간도 있고 돈도 있고 비행기 값도 있고 한데 현지 가이드 말고 외국 가이드를 고용해서 올라가자란 얘기가 결국 나오게 됐대요. 어쨌든 조심만 하면 되고 쫓아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갖고 그냥 무시를 하고 외국인 가이드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 가이드랑 같이 정상을 목표로 한번 올라가 보자, 지금 날씨 정말 좋다, 일기예보 최고다, 내가 봤을 때는 등산을 하기에 이만큼 좋은 날씨가 없다 라는 결론이 도달을 했대요 결국은. 그래갖고 다음날 외국인 가이드를 고용을 해가지고 장비를 챙겨놓고 에베레스트산 등반을 시작을 했대요. 예. 처음 한 3,000m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올라간대요. 아, 그때까지는? 네, 3,000m 정도 는이래요. 왜냐면 거기가 일단 8,000m가 넘는 산이잖아요. 맞아, 맞아. 수직으로 3km면 어마어마한 높이인데 3,000m 정도까지는 에베레스트를 준비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쉬운 코스래요. 그래서 해발 3,000m까지는 그냥 가볍게 올라갔대요. 가볍게 올라가가지고 외국인 가이드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막 얘기를 했대요. 막 하면서 여기까지 괜찮다, 이제부터 조금씩 고난이 좀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기로는 에베레스트가 겨울 시즌에는 2000m부터가 고비래요. 네. 그때부터 눈이 쌓여 있대요. 근데 이 팀이 갔던 7월에서 9월 그 사이에는 한 3000m에서 4000m 정도가 지나면 그때부터 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을 했대요. 예. 그래갖고 눈이 이제 슬슬 바닥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외국인 가이드가 지금부터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쉬었다 가실 거냐, 아니면은 오늘 찍을 수 있는 최종 목적지까지 올라갈 거냐 라고 묻더래요.
그냥 뭐 체력도 괜찮고 뭐 우리 훈련했던 것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체력 회복합시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대요. 네. 천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3000m 부근부터는 빠르게 올라가면 고산병으로 쓰러진대요. 고산병. 네, 그래갖고 3000m 부근부터는 거의 진짜 1분에 1m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자리를 딱 폈대요. 텐트를 다 피고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식사 준비를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아 그래 그 셀파 말이 진짜 거짓말이라고. 봐라 우리 지금 멀쩡히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냐. 시작이 반이랬는데 우리 지금 8000m 중에 지금 거의 반 가까이 올라왔다고. 이대로만 가면 우리 정상 이번에 진짜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막 희망에 이제 막 찼대요. 희망에 찼는데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텐트를 정리하고 올라가려고 이제 딱 하는데 자기들을 말렸던 셀파가 다른 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오고 있더래요. 예. 순간 머릿속으로 화가 미친 듯이 올라오더래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만 저 팀은 뭐냐고. 하면서 이제 감독님이랑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말을 걸었대요. 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냐고.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너 왜 올라왔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가만히 한숨을 푹 쉬면서 하시는 말이 이분들 등산객들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이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예. 그러니까 주술사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다 굳었대요. 뭔 주술사예요? 이러니까. 예. 모시고 올라가는 거라고. 아직도 계속 나온다 그래가지고 처리해드리려고 주술사분들 모시고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외국 가이드가 그 얘기를 네. 가만히 듣더니만 자기들을 부르더래요. 우리 저 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버티자. 자기도 여기서 가이드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건데 주술사가 산을 올라가는 날은 등산을 하면 안 된대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대요. 실제로 주술사가 산을 탔을 때 돌아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대요. 자기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꺼림칙하잖아요. 누가 봐도 꺼림칙하잖아요. 버티자. 그래 오늘은 그냥 버티자.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텐트를 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명 일기예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으로 토대로 봤을 때 며칠간은 비바람이고 뭐고 눈이고 뭐고 절대 안 와야 되는 날씨인데 그날 저녁에 눈보라가 치더래요. 눈보라가 치는데 그 텐트를 눈이 때리는 소리가 있잖아요. 노크 소리처럼 들리더래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바람이 세게 불면서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 외국인 가이드가 조용히 자기들을 다 부르더래요. 그래서 진짜 죄송한데 지금부터 피곤하셔도 주무시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 생각은 아니 지금 눈도 이렇게 오고 기온도 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체력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잠을 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당신들은 모르겠지만 주술사분도 올라갈 때 내가 잠깐 얘기 들은 게 있다고. 예. 누가 텐트 문을 두들기면 그날 잠을 자지 말고 버티고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올라가셨다고. 자세히 들어보라고. 눈으로 치는 이 소리 사이로 사람이 텐트 긁는 소리 안 들리냐고. 와. 가만히 조용히 귀를 기울여봤대요. 정말로 그 설산 장갑 있잖아요. 예. 그걸로 텐트를 싹싹싹싹 하면서 손으로 땡기는 소리가 나더래요. 다들 이제 분위기가 쫙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을 안 자려고 희망찬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을 했대요. 막 진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어떻게든 간에 시간을 버티고 버티고 버텨갖고 다음날 될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노력을 네. 막 했대요. 근데 사람이 해발 3000m가 넘는 곳에서 산소가 희박한 곳에서 버티기가 생각보다 엄청 힘들대요. 힘들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둘씩 이제 꾸벅꾸벅 막 졸기 시작을 하더래요. 가이드가 이제 계속해서 깨우고 막 일어나시라고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절대로 주무시면 안 된다고 아직도 들린다고 하면서 계속 막 깨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버티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감독님도 졸다 졸다가 이제 순간적으로 딱 잠이 들으셨나 봐요. 네. 순간적으로 잠이 들었는데 자기가 텐트 밖에 있더래요. 네. 텐트 밖에서 웬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걸 멀리서 보고 있더래요 자기가. 네. 근데 그 사람이 발자국이 안 찍히더래요. 지금이다. 이제 노이로제가 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감독님. 예.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대요. 아 저거는 귀신이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거나 나는 분명 텐트에서 졸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건 꿈인 거다.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꿈에서 깨려고 노력을 하면은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딱 순간적으로 들더래요. 네. 눈을 감고 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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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가이드가 깨워주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
왼쪽 뺨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숨쉬기가 점점 막 힘들어지더래요. 눈을 딱 떴는데 텐트 아니더래요. 왼쪽을 딱 보니까 자기 팀원 중 한 명 애가 텐트 밖으로 나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텐트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찬바람이 들어와가지고 차가워지는 거죠. 주변을 막 훑어보니까 다들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더래요. 예. 소리를 질렀대요. 으악! 하는 소리를 질렀고 딱 깨웠대요. 딱 깨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막 으악! 하면서 딱 깨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이 한 명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곳에서는 모자도 안 쓰면 죽고 마스크도 안 쓰면 죽는데요. 예. 그래서 모자, 마스크 이렇게 쓰고 막 급하게 막 나가갖고 걔를 딱 잡으려고 했는데 가이드 갑자기 딱 붙잡더래요. 잠깐만 있어보라고, 숫자 세라고. 우리 여섯 명이서 출발했죠. 지금 우리 여섯 명이 나왔다고. 저거 사람 아니라고. 오!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섯 명은 그대로 있는데? 네. 누가 나가는 걸 봤는데? 우와. 안으로 들어왔대요. 다시 들어왔대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싶더래요. 이쯤 되니까 팀원들끼리. 와, 이거 진짜 자면 안 되겠다. 잠들면 진짜 끝장이다 해가지고 먹자. 먹으면은 좀 잠 좀 깨고 떠들고 그러면 좀 괜찮으니까 먹으면서 분위기 좀 회신하고 막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날 진짜 라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상식량 이런 거 대다수를 소비를 해가면서 그냥 입에 계속 뭘 넣었대요. 아, 안 자려고? 안 자려고. 입에 뭘 계속 넣어가지고 결국 해 뜨는 그날까지 그걸 봤대요. 해가 딱 뜨고 나서 텐트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눈보라는 그쳐 있더래요. 눈보라는 딱 그쳐 있는데 이제 가이드가 잠깐만 여기 계시고 두 분만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주술사분들이 올라갔던 장소 쪽으로 한번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일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올라가자 라고 해가지고 감독님을 제외한 두 명이 그 가이드를 따라서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 텐트에 다시 남았대요. 네. 텐트에 나왔는데 저 아래서 이제 또 다른 팀이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말을 걸었대요. 대한민국 등산이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서로서로 이제 말 걸고 막 그러니까. 근데 거기 있던 셀파 애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예. 어제 괜찮으셨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예 어제 우리 장난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분이 안 내려오셨죠. 다른 분들. 예, 안 내려왔어요. 자, 우리 여기 텐트 칩시다. 하면서 올라가는 걸 순간적으로 멈추고 텐트를 치더래요. 예. 그분들도 이제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더래요, 자기들한테. 그 혹시 현지 가이드랑 왔냐고 아니면 외국인 가이드랑 왔냐고. 그러니까 외국인 가이드랑 왔다 그러니까 외국인 가이드 어디 있냐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외국인 가이드 지금 그 주술사 올라갔던 그 장소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그 현지 가이드가 아, 안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더니만 급하게 갑자기 현지 가이드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더니만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예. 올라가지도 마시고 내려가지도 마시고 그냥 체력만 비축하고 계시라고. 그리고 다른 팀이고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다 같이 같은 텐트에 머물고 계시라고. 예. 정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시고 우리는 먼저 올라가 보겠다 이러면서 그 두 분이서 올라가더래요. 근데 감독님이 걱정이 되더래요. 왜냐면 자기 팀원 두 명이 따라 올라갔잖아요. 가지고 통신 장비 갖고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취하려고 노력을 해봤대요. 야, 여거 연락 보면은 내려오라고. 하면서 무전도 막 쳐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무전이 안 터지더래요. 그렇게 밤이 됐대요. 네. 밤이 돼가지고 걱정만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밤도 됐고 또 눈보라가 조금씩 치기 시작을 하더래요. 눈보라가 조금 치기 시작하니까 애들 걱정은 되지 가이드도 걱정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가이드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예.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이제 겪은 일이 있다 보니까 막 얘기를 했대요. 우리 어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조심해야 된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비웃더래요. 아, 그런 일이 어딨냐고. 네네. 아유, 그냥 가이드가 장난친 거나 막 그런 걸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비웃더래요. 그날 저녁 그래갖고 같은 텐트에 머물라고 했던 말을 무시하고 외국 팀들은 다른 텐트에서 머물고 자기들은 이제 자기 텐트에서 머물고 각자 딱 머물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외국인 팀이 없더래요. 네. 텐트는 남아있는데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더래요. 텐트를 막 뒤졌대요. 얘네들 어디 갔나. 등산 장비가 다 사라져 있더래요. 와, 예. 근데 거기서 강도를 당할 수는 없는 곳이잖아요. 거 누가 와. 밤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텐트로 돌아와가지고 쟤들 배포 홀린 거라고. 야, 우리 쟤들이랑 만약에 같이 있었으면은 우리도 홀렸을 거라고. 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차에 무전이 오더래요. 네. 우리 지금 내려갈게요 라고.
안심이 확 되더래요. 네. 빨리 내려오라고, 조심해서 내려오고 안전하게 내려오라고. 우리 다른 팀 지금 사건을 당한 것 같다. 내가 볼 때 우리 올라가는 건 포기하고 니들이랑 합류해가지고 내려가야 될 것 같다. 네. 딱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몇 시간이 지나갔고 그 친구들이 도착을 했대요. 도착을 해가지고 텐트 안을 딱 들어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다른 팀이 어딨어요? 다른 팀 어딨어요? 막 하면서 이제 막 물어보더래요. 네. 그 텐트 밖을 딱 나와갖고 저기 저 텐트 하면서 가르치는데 텐트가 없더래요. 아니 또 뭐야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내려오시면서 셀파 두 명 못 봤냐고. 봤대요. 그 사람들이랑 올라온 사람 있다고 얘기 못 들었냐 이러니까, 아 우리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감독님 생각에 내려가야 되겠다 싶더래요. 이거는 진짜 더 이상 올라가려고 입산료를 냈지만 올라가면 안 되겠다 싶더래요. 결국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야 내려가자, 진짜 내려가자. 이거 우리 너무 위험한 것 같다 상황이. 진짜 돈은 다시 모으면 되지만 목숨은 진짜 잃는 순간 끝인 거라고. 그렇지. 내려가자 막 하면 설득을 하는데, 에베레스트를 한번 와봤던 그 친구는 안 된다고, 죽어도 안 될 것 같다고, 나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나는 이번엔 정상을 꼭 찍을 거라고. 예.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그래 그러면은 주술사가 내려올 때까지만 버텨보자, 그리고 주술사가 내려와가지고 만약에 된다 그럼 올라가고 안 된다 그럼 내려가자 라고 결론이 딱 나온 거예요. 예. 3일을 거기서 기다렸대요. 예.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진짜 거의 피폐해져가지고 사실 이제 등산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몸 상태가 돼버렸대요. 왜냐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래요. 무서워가지고. 음식이야 뭐 이미 몇 달치 비상식량부터 다 챙겨왔으니까 상관없는데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피폐해져가지고 그냥 거의 반시체 상태로 3일 동안 버티다가 주술사들이 내려오더래요. 외국인 가이드가 말을 걸었대요. 어떻게 된 거냐? 올라가도 되냐? 이러니까 주술사가 조용히 고개를 딱 젓더래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감독님이 그 생각을 했대요. 우리는 끝이라고, 내려가야 된다고. 운명이 아니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허락을 받지 못한 거라고 신한테. 근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래요. 셀피 두 명이 안 보이더래요. 예. 물어봤대요. 한 4일 전쯤인가 셀피 두 명이 당신들 찾겠다고 올라갔는데 혹시 못 만나셨냐고. 아 소름 돋는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현지 가이드 우리 올라올 때 아무도 출발하지 말라고 얘기해놨는데 누가 올라갔냐고, 당신들 뭐 본 거냐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와. 주술사를 만난 그때부터 만났던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닌 거래요. 주술사는 사람 맞죠? 아, 같이 내려왔대요 결국. 예. 결국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 접은 거예요. 아 이번엔 진짜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주술사 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내려왔대요. 내려와가지고 따졌대요 그 입산하는 그 사람들한테. 네. 우리가 이 돈을 내고 들어 올라갔는데 막 하면 따지니까 이제 할인권 같은 걸 이렇게 주더래요. 네. 다음에 이제 오시면은 좀 해주겠다. 그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대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재도전을 하러 가세요. 3년 후에? 그 이후에? 네. 또 가세요 거기를? 네. 어쨌든 정상을 찍어보시겠다고. 이 이야기는 정말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이 다음이 또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어쨌든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께서 이제 도전을 하려고 했었고 이제 정말 귀신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내려왔고, 요 이야기를 끝나고 다음번에는 그러면 3년 뒤에 또 비슷한 일이 아닌가요? 이게? 아니요. 비슷하면서 다른 일이에요. 아, 좀 다르구나. 그래요. 어차피 그 이후에 3년 뒤의 얘기니까 그거는 저랑 이제 규정님들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아스라님 이렇게 늦게까지 이야기해 주셨고 다음번에 또 3년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산에서 그것도 특히나 이런 설산, 뭐 에베레스트, 뭐 히말라야, 뭐 여러 가지 이런 설산, 유명한 설산들이 있는데 그런 설산에서 이렇게 또 이런 망령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나만 죽으면 좀 그렇다 해가지고 이렇게 물귀신 마냥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눈 속에 또 망령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